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입니다. 오빠. 어. 이거 문 좀 잡아줘. 나 이거. 뭐예요? 이게 반찬 좀 해왔는데. 어? 반찬. 반찬. 어. 무거워, 무거워. 어, 어, 어. 어, 어, 무거워. 나도, 나도. 어. 어. 우리 친오빠예요. 친오빠. 저를 가수로 이렇게 인도를 해준 분이고. 이거는 어제 이거는 그 막김치라고. 이거 뭐 김치찌개 해 먹어도 맛있고. 그렇잖아. 또 김치도 없었는데. 없었어? 어. 오빠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답니다. 더할 나이가 없어. 괜찮아? 더할 나이가 없으니까. 아유. 밥 보라고 하지 마. 어. 나이 아껴서 먹으려니까. 어? 우리 옛날에. 예전에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그 손맛을 느끼면. 곧바로 냉장고부터 점검하는 현자 씨. 건강식품. 뭐 만두하고 빵하고. 이런 거는 이런 건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. 이렇게 뭐 남더라도 이렇게 랩을 싸든가 비닐을 종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냉장고 안도 세균 덩어리라고. 그리고 이를, 하, 이것도 아니 오빠 몸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이건 다 그 랩을 안 쓰면 세균이 붙는 그럼 거야? 이 냉장이 상온 한 3, 4도 되잖아. 그래도 세균이 번식을 한다고. 본격적으로 집안을 검사하러 나선 동생. 예상대로 난장판인 모습에 동생의 잔소리가 쏟아집니다. 오빠 이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까지 이렇게 숨이 차거든?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잠자리는 이불 딱 해놓고 딱 다 깔끔하게 해놓고 그래야지 만사가 형통인데 요즘은 혼자 살아도 얼마나 남자들 깔끔하게 사는 줄 알아? 자기 건강을 위해서야. 잠시 후 부지런한 현자 씨가 엉망진창인 집안을 두고 볼 리 없죠.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봐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가만 있어. 이게 물이 넘친다고. 여기 문 닫혀보세요. 이거 봐, 물이 봐. 여기 냉장고 아니, 문제 있는 거야, 이거. 얼었다고 먹었다. 아니, 그러면 안 되지. 아마 오빠는 내가 오면 귀찮을 거야.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 했어서. 아이고, 마. 옆에 있기가 싫습니다. 아유, 오빠가 좋은 여자만 만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치닥거리 해주면은 내가 이런 걱정도 안 할 건데. 아이고, 진짜 엄마. 말고 네 걱정이네. 너 시집이나 살. 근데 끌리는 사람이 있어야지. 너 또 시집.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이야? 아니 나이 많다고 그냥 억지로 가는 건 싫고. 사람이 끌리는 거 있어가지고 결혼할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못해. 그 사람이 너한테 정말 잘하면 되는 거야. 인연이 되면 끌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. 잘하면은 니한테 최고의 남편인 기라.